제가 지난번에 장작 붙이는 거 엄청 고생하고 나서 아이템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집에 안 쓰는 나무젓가락 이용하면 불 잘 붙는다 하셔가지고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진짜 안 되면 이걸로 붙일 거예요. 착화제. 이걸 꾸역꾸역 배낭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와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캠핑장까지 10분 조금 넘게. 아, 평화랜드 맞는 곳. 우와, 놀이동산이. 여기가 길이 좀 헷갈리네요. 이 평화랜드에 저기 도깨비집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시면 됩니다. 평화랜드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563m. 오늘은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 캠핑장을 가고 있는데요. 그 마을버스 타고 오는 길도 너무 재밌었어요. 올 때 계속 시골길을 막 지나서 오는데 옛날 할머니 집 생각나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야지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결코 제가 면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가? 어쩔 수 없어. 난 저쪽으로 걸어가야 해요. 오늘 가방을 전에 제일 처음에 하무동천 갈 때 메고 갔던 좀 큰 가방으로 메고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그때는 이제 테이블도 없었고 의자도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그 조그만한 좌식 의자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에어매트도 있고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한데 그때보다 뭔가 부피가 작아졌어요, 확실히. 여기 그 온열매트를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10,000원인데 일단은 신청을 안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시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주차장. 아, 이게 그 공용 주차장인가 봐요. 그 사이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 텐트 바로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대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여긴가 보다. 평화누리 캠핑장 인포메이션. 네, 쓰레기 봉투는 이거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일반 쓰레기, 남주는 쓰레기 2,000원이에요. 얼마요? 2,000원이요. 이번엔 사실 편의시설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어차피 평일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진 않아가지고 관리동에서 몇 발자국만 발걸음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예쁜 피스 인가? 오, 여기다. 여기가 화롯대를 이용하라고 말씀하신 플라스틱으로 된 구역인 것 같고요. 여기 네모 안에 치면 된대요. 저는 오늘 여기 누리 14 캠핑존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노트가 너무 날아가가지고 계속 일단 가방을 집어넣어놨어요.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이죠? 솔캠.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유튜브 솔캠 하는 사람 아니냐고. 영상이 몇 개, 특히 캠핑 영상 몇 개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지? 처음 사용해봅니다. 신발 구멍 난 거 아니지? 됐다. 됐다. 아, 모르겠다. 이렇게 막 바람에 텐트가 휘날린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안을 무겁게 하면 안 날아가겠죠? 오늘은 이걸 어차피 벗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위에 플라이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각을 한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각을 한번 살려보도록 해보려고요. 포기. 땅이 너무 얼어가지고 이게 잔디인데도 그냥 안 들어가네요. 망치가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재도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되게 금방 추워지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걸어온 기운으로 막 더웠는데 해가 슬금슬금 지니까 되게 추워졌어요. 일단 제가 있는 데는 이렇게 잔디로 돼 있는 누리존? 거기고요. 그 관리동 바로 뒤쪽에 있는 자리를 전 했어요. 현이동 뒤에는 왼쪽에 여자 화장실, 다음에 샤워장 있고요. 여기 기숙에 전자레인지 있고요. 여기 따뜻하다. 아, 나가고 싶지 않다. 일부 나오면 남자 샤워실, 화장실 있고 저기가 이제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봤던 관리동이 있는 곳이에요. 마트가 있으니까 편의점입니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숯, 석쇠, 장작도 판매하시고요. 냉동 삼겹살, 목살, 소 막창도 있대요. 세팅은 다 했고요. 여기 이제 한 바퀴 한번 돌아보려고요. 여기가 힐링존인데 여기는 차량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카라반 같은 것도 놓으실 수 있는 구역인가 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카라반 두신 분들, 캠핑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쭉 이쪽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바닥은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크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냄새, 고기 냄새 난다. 여기
여기 지금 편의동 A로 온 거고요. 편의동 A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게 렌탈 캠핑존이에요. 다 설치를 해놓으셨네요. 타프를 이렇게 타프 하나 사야 되는데 여기가 에코 캠핑존. 렌탈존 바로 옆에 에코 캠핑존이고요. 얘는 바로 앞에 편의동 A를 마주보고 있어요. 그 다른 유튜브 리뷰에서도 봤었는데 여기는 좀 다닥다닥 붙어있긴 하네요, 진짜. 예를 들면 여기 사이 틈이 그냥 제가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거의 비슷해지는? 물론 매우 쩍벌을 하였지만. 아, 너무 예쁘다. 평화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가져오셔서 주차하실 수 있고요. 우와, 장박 텐트 치신 분들 있으시네요. 너무 예쁘다. 텐트 너무 예쁘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촬영하기 편하게 구석진 곳으로 갈까 하다가 편의동이랑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해보자 해서 편의동 가까운 자리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막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계시면은 저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편의동이 가까운 자리 중에 주변에 이제 아무도 안 계신 자리, 그나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자리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화장실도 되게 다 깨끗하고 샤워실도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 진짜 안전하게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인포메이션에서 오실 때 쓰레기 봉투 구매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견출지에다가 비밀번호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이제 들어가실 때마다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좀 안정적인 느낌 받으실 수 있고, 여기 이제 누리존에는 이게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 저런 동그란 이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해먹을 걸 수 있대요. 근데 저 잘 그냥 네 잘 못 여기서도 네 이렇게 장작을 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플라스틱 이거 초록색 위에서 장작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 초록색을 여기서 대여를 해줘요? 아니요, 이 사이트에 다 딸려 있어요. 아... 각 사이트마다. 그 저 안쪽에 그 렌탈 존이라고 있어요. 텐트랑 다 대여해 주시고. 아 장비가 되어 있는 거. 네네. 아, 고맙습니다. 네. 나무 젓가락을 불쏘시개로 이용해가지고 불을 붙여볼 겁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불만 붙여놓고 오뎅탕 해먹을 거거든요. 짜란, 양은 냄비. 오뎅탕 하면 양은 냄비지. 아무튼 몇몇 분들이 힌트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버너 위에다가 장작을 불 붙여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오늘 몇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구 자리에 있으니까 좀 주목받네요. 자꾸 뭘 물어보시네. 뽕. 혼자 타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똥손이라 그 젓가락 방법은 젓가락 혼자 되게 활활 잘 타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버너에다가 장작을 진짜 바로 다이렉트로 태워가지고 불 한번 붙여볼게요. 뭐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든 하나는 되겠죠. 착화제 사왔으니까.
살면 된다 했잖아요. 불 붙는다 했잖아요. 안 붙는데? 불이 안 붙는데. 요즘 장작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대요. 요즘 유통되고 있는 장작이 올해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지 방금 여기 이제 불 붙이려고 버너에 잠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막 습기가 그냥 올라와요. 뒤에 보면은 얘 울고 있어. 제가 침 뱉은 거 아니고요. 그냥 나무에서 나온 물기예요. 여기도 보시면 막 불이 안 잘 안 붙고 계속 그냥 연기만 나고 너무 습해서 아까 알려주신 방법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착화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용 방법. 긴 라이터 총 등으로 바닥 쪽 연료에 점화할 것. 야외나 캠핑 시 금속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할 것. 불이란 얘기겠지. 하는 거니. 아우 진짜 착하지. 어? 오, 이거 짱이다! 우와! 오, 대박! 오! 역시 사람은 장비를 써야 합니다. 저번에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추운데 계속 떠니까. 역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야 해요. 흥이 너무 좋네.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줄게요. 오잉? 설마. 여러분, 요즘 장작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제 뽀글거리는 거 보이시죠? 습기 뽀글뽀글하는 거. 이러다 이거 한 통 다 쓰고 가겠어요. 와 진짜 얘가 지금 연기만 나고 또 꺼졌어요. 아우 다리야. 보세요. 아예 그냥 불이 안 붙고 착화제를 해도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지금 장작이 계속 울고 있거든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화재를 엄청 많이 뿌렸어요. 이 정도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우니까. 설마.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착화제를 써가지고 그냥 막 그쪽만 계속 어떻게든 불 피우려고 하고 있는데 나무 끝에 수분이 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막 고이고 있어 아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착화제 때문에 타고 있어요. 오 큰일 날 뻔.
그래도 이제 조금 나무에 옮겨 붙은 것 같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카제를 조금만 뿌리고 더 이제 어묵탕 해가지고 좀 이따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어요. 동네 마트에서 이거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990원? 보면은 딱 한 명이 먹기 좋게 그냥 길다란 거 하나, 여기 안내기 스프도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어묵탕을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양파랑 파를 썰어 미리 썰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참이슬. 얘들 점점 커지네. 오씨, 짱 커졌다. 저 원래 혼자 소주는 진짜 잘 안 먹는데 추울 땐 뭔가 소주 느낌이니까. 우와. 여기가 너무 눈으로 와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서울 근교 혹은 서울 안에 있는 그런 데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몇 군데 안 가봤잖아요, 사실. 노을, 뭐 하모동촌은 좀 멀었으니까 뭐 강화도, 하모동촌, 그다음에 노을, 그다음에 중랑, 임진각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네 군데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여기의 분위기가 좋아요. 뭐 계속 거의 다 평일에 저는 다니긴 했는데요. 여기가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 달이나 별도 진짜 잘 보이고요, 여기는. 사실 주말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보니까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제 주변에 텐트도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거의 잘 없어요. 제가 바로 편의동 앞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캠핑장까지 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버스 타고 시골 마을들을 계속 이렇게 막 정차하고 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그 길을 보는 것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런 풍경들을 사실 도시에선 잘 볼 일이 없잖아요. 그걸 자꾸 보면서 이제 도착해서 여기 와서 그 기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유유자적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오늘 차카제 때문에 불이 조금 잘 붙어가지고 그냥 제 마음 상태가 고생을 조금 덜해서 마음 상태가 여유로운 걸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왔더니 또 이쪽으로 연기가 공격한다. 눈이 매워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서. 맛있어. 근데 술이든 음식이든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막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혼자 캔맥주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소주는 사실 진짜 혼자 안 먹거든요. 너무 쓰고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모든 건 분위기지. 진짜 다들 여기 와서 별 한번 봐야 돼요. 진짜 반짝반짝하는 별 있잖아요. 별이 막 있어요. 그냥 오늘 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제가 몇 번이나 너무 예뻐가지고 달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봤을 때 얼마나 정확히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완전 요런 손톱 달? 손톱 달이 딱 있고 그 옆에 별이 하나가 딱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노을 질 때부터 저쪽 하늘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너무 예뻤고 제가 잠깐 뭐 불 붙이고 뭐 하고 뭐 이런다고 잠깐 정신 없다가 딱 봤는데 이제 약간 어슴푸레하게 하늘이 점점 변하잖아요. 남색으로. 그때도 진짜 예쁜 거예요. 아 근데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쟤는 사실 맨날 저렇게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있을 건데 제가 그냥 안 보고 못 보는 환경에 있을 뿐인 거잖아요. 사실 집에 있으면은 그냥 핸드폰 계속 보고 유튜브 보고 뭐 네이버에서 기사 보고 막 이러고 웹툰 보고 막 이러거든요. 영화 보고 예능 보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아 확실히 이런데 나와야지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고기는 소고기. 소고기를 저거 숯에다가 한번 구워볼 거예요. 근데 제 화로대가 진짜 조그매가지고 고기가 한 요만큼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잠깐 오뎅탕 먹는 사이에 그냥 얘 되게 잘 타고 있어서 그냥 잘 타고 있구나 아직 안 꺼졌구나 이랬는데 살짝 기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밑이 녹아가지고 한쪽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옆으로 옮겼어요. 왜 녹았지 근데? 지금 완전 멘붕 왔어요. 원래 여기가 제가 화로대 놔뒀던 데인데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뭐야 틈새 들어갔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완전히 녹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히 막 해서 이렇게 장작 위에다가 얘를 쌓아놓긴 했는데 고기 이거 먹어 다 모르겠고요. 일단 너무 머리가 아프고 아니 그 이렇게 초록 색깔 그 위에서만 하루 때 피 쓰라고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했는데 얘가 이렇게 막 녹을 줄 몰랐어요. 고기 이거 먹어. 일단은 요거 이제 숯 조금 남아있는 거 이거 장작 얘만 이제 꺼지는 거 확인을 하고요.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이제 나가면서 인포메이션 가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이게 제일 조그매가지고 오이를 가지고 왔는데 얼었어요. 일부러 얼지 말라고 담요 안에 싸놓고 갔는데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자겠어요. 하얗게 지금 이슬이들이 앉았어요. 어제 잘 때 진짜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뒤척뒤척 하면서 잤거든요. 빨리 해가 뜨길 바라면서. 근데 해가 떴는데도 이러네. 의자랑 냄비 막 이런 것도 넣어놓고 잤었어야 되는데.
저는 혼자 다니니까 음식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거의 안 차거든요. 근데 뭔가 비닐 만드는데도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좀 아까운 느낌이에요. 그 혹시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편의동 B 바로 뒤편에 카라반 있는 옆쪽에 보이시나요? 저기가 흡연 구역이에요. 이제 진짜 더 추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추울 때 따뜻하게 캠핑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막 화목난로 이런 것도 막 있고. 오늘은 이제 갈 때 짐이 좀 는 게 장작이 어제 저거 녹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얘를 다 못 태웠거든요. 그래서 쟤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하루 때가 조그마하고 좀 낮아서 그런지 밑에 좀 녹았어요. 저희가 잔디 타지 말라고 가는 거여가지고. 아, 괜찮나요? 아, 네. 분리수거 다 하신 거죠? 아, 네, 다 했어요. 지금 들어가신 거죠? 네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거 하루 자보니까 제가 잤던 자리 뒤쪽으로 보면은 멀리 이제 차도가 보이는데 아침에 이런 약간 큰 차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나 봐요. 그래서 차량 소음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거기 말고 저기 안쪽으로 안녕. 이제 셀카봉 들 힘이 없어요. 난 갈 거야. 안녕.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거 맞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보러 와주세요. 안녕.